혼란했던 후삼국 시대는 왕건의 사만 통일로 마침내 마감되었고 고려는 새 시대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나된 나라에서 만백성은 고을마다 편안해지고 늙은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만세를 부르면서 서로 경사스러워하며 말하기를 임금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다시 살아났네 라고 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새 시대를 기뻐하며 맞이하는 가운데 한 여인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녀는 왕건의 둘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였다. 그녀가 늦은 밤 박수리를 다급히 불러 의논하였다. 부르셨습니까 마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장군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긴장을 놓고 있는 겁니까? 그 어인 말씀이십니까? 폐하께서 비로소 천하를 통일하시고 만백성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입니다. 지금은 잠시 평화로운 것 같지만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을 말이지요. 폐하의 부인이 29명이나 됩니다. 그 부인들이 난 왕자들이 저마다의 자코로 태자라 부르고 있고요. 지금은 모두가 쥐죽은 듯 지내겠지만 만약 폐하께서 안 계시는 날에는 저들은 숨겼던 발톱을 내밀 것입니다. 그랬다. 왕건은 통일대업을 이루는 동안 수많은 지방 호족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기보다는 포섭하고 유화하여 그들을 끌어안았다.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은 혼인정책이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귀순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유대를 강화하였으니 왕건을 사위로 둔 호족들에게 왕실은 남이 아닌 가족된 공동체였다. 이에 왕건의 부인은 29명이나 되었고 6명의 왕후와 12명의 후궁들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25명에 이르렀으니 그들 왕자들이 맏아들과는 거리가 멀다 하여도 서로가 태자라 부르며 그들의 권세를 자랑하였다. 왕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되겠지만 그가 죽는다면 이들은 서로의 자식들을 새 왕으로 옹립해야 하는 경쟁자가 될 것이었다. 왕건의 맏아들 왕무의 어머니 장화왕후 오씨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박수리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마께서는 별것을 다 걱정하십니다. 폐하께서는 일찌감치 무태자 마마를 9살이 되던 해에 정윤으로 정하여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만천하에 못 박으셨습니다. 헌데 누가 감히 보위를 노린단 말입니까? 생각나십니까? 폐하께서는 좌황포를 담은 상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박수리 장군에게 이를 보여드렸고 장군께서는 곧바로 우리 무를 정윤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랬지요. 폐하께서는 좌황포로 무태자 마마를 후계자로 정하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소장은 이를 받들어 그 뜻을 신료들에게 전했고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이후 태자 마마와 함께 여러 전장틀을 누비며 후계자로서의 경험과 공을 쌓게 하셨습니다. 무태자께서 24살이 되는 해 사만통일을 이루는 1,2천 전투에서도 소장과 더불어 참여하여 큰 공을 이루셨고요. 뿐이겠습니까? 병권을 쥐고 있는 소장이 태자 마마를 지키고 있고 마마의 장인인 왕규가 조종 대소신료들을 휘어잡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옵니까?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장화왕후 오씨는 고개를 저었다. 장군께서는 모르십니다. 신명수성왕후 유씨, 그년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모르긴 몰라도 그 자식들인 요와 소태자를 앞세워 언젠간 큰일을 낼 인물입니다. 박수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느껴진다면 이 박수리가 나서 그들을 모조리 도륙낼 것입니다. 장화왕후 오씨의 아들 무는 박수리가 말한 것처럼 일찌감치 정윤으로 정하여져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그런데 전장태세의 무는 용맹하기가 번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궁궐란에서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었다. 왕건의 작은 꾸지람에도 하루종일 마음 아파하였고 지나친 소심함에 작은 일을 맡겨도 며칠간 진행되지 않았다. 당연히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호족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았다. 용감한 무가 저렇게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바뀐 것 같네. 무는 일찌감치 전쟁터에서 죽었고 저자는 가짜 태자인 것이 틀림없을 게야. 아닐세, 누군가 태자가 먹는 음식에 나쁜 약을 타고 있는 것일세. 하루가 다르게 시름시름 앓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야.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인가? 그야 다음 보위를 노리는 무리 중 하나겠지 누구겠는가? 에이, 궁에는 내의가 있는데 어찌 그게 가능하겠는가? 내 말대로 진짜 태자는 전쟁에서 죽고 가짜 태자를 세운 것이라니까. 내의도 그들 무리에 줄을 대고 있다면 모르는 일이지 않겠나? 이런 소문은 궁인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퍼졌다. 조정의 분위기가 이러하니 무태자의 어머니 장화왕후가 안절부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왕건의 셋째 부인 신명순성왕후 유씨는 그녀의 아들 요와 소를 불러 말했다. 세상이 급변하였다.
너희들은 비록 폐하의 둘째, 셋째 태자들이지만 배다른 형인 무가 보위에 오른다면 너희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믿을 사람은 오직 형제뿐이니 둘은 서로 손을 잡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펴야 할 것이야. 왕효가 답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어마마마. 우리 충주 요시 가문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서경에는 박수경, 박수문 등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 서경 총강 왕식녀께서 우리 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형님께서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자가 힘을 기르고 아우가 도와준다면 결코 만만히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왕소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겨우 통일된 제국에서 형제 간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어찌 어마마마께서는 자중질환을 일으키려 하시옵니까? 당장 백제의 태자들을 보시옵소서. 힘을 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형제라고 그 꼴이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왕후 유씨가 역정을 내며 왕소를 꾸짖었다. 어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었구나. 먼저 살아야 나라도 있고 형제도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죽어버린다면 통일된 국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무형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요형님과 소자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형제에게 해를 가할 리가 없습니다. 먼저 믿지 않고 의심부터 한다면 결국 형제 간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이는 고구려나 백제처럼 나라의 위험으로 번질 것입니다. 무형님을 믿으시옵소서.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다만 권력을 믿을 뿐이다. 듣고 있던 왕효도 왕소를 꾸짖었다. 어마마마의 말씀이 맞으시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다 우리 형제를 생각하시어 그저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말로 어마마마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것이냐? 왕소는 무어라 대꾸하려 하였으나 이내 그만두고 형의 꾸지람을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태자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유지하며 세월은 흘러갔고 왕건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왕실은 그런대로 안정을 찾는 듯하였다. 그 사이 941년 4월 6일에는 대광 유금필이 죽었고 942년 10월에는 거란과의 국교를 단절하였다. 이는 앞으로 고려와 거란 사이 폭풍전야의 일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5년 겨울 10월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보냈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가 갑자기 의심을 일으켜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이는 매우 무도하여 친선관계를 맺을 이웃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드디어 교병을 끊고 사신 30인을 섬으로 유배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메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 만부교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발해민족을 포용한 고려로서 거란을 적대시하고 호족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고려가 옛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는 왕건의 의지를 천하에 선포한 것이라 해야겠다. 그렇게 세월은 더 흘렀고 943년 어느 날 모두가 걱정하던 일이 비로소 일어나고 있었다. 67세가 된 왕건은 그 해에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더 이상 국정을 이끌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왕건은 정무 처리를 중단하고 요양을 하였으나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내관을 보내 박수리를 불렀다. 폐하께서 찾으십니다. 왕건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박수리는 까닭모를 두려움을 안고 급히 내전에 나아가 왕건을 알현하였다. 부르셨습니까 폐하? 오 수리아우, 내 그대와 함께 사만을 통일하며 대업을 이루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신순경, 유금필, 재원과 같은 영웅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이제 짐도 늙고 지쳐 생이 꺼져감을 느끼는구나. 오직 믿을 사람은 수리아우뿐이니 짐이 떠나고 나면 태자 물을 받들어 이 조정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네. 박수리가 엎드려 절하며 눈물로 답했다.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어서 떨치고 일어나시어 천하를 호령하셔야지요. 아직 고려는 폐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늘세,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경은 태자물을 새로운 태양으로 받들고 보호해야 할 것이야. 소장이 어찌 그 일을 한시라도 잊고 소홀히 하겠나이까? 반드시 태자마마를 지킬 것이니 심려치 마시옵소서 폐하. 그리고 달리 하명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나는 한미양 가문에서 몸을 일으켜 외람되게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았다. 여름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을 태우고 생각을 수고롭게 한 지 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하고 감히 왕이 오른 지 25년이나 되었고 몸은 이미 늙었다. 다만 두려운 것은 후사가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여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하는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할 만하다. 이에 훈녀를 지어 후세에 전하노니 바라건대 밤낮으로 펼쳐보아 길이 귀감으로 삼으라. 예 폐하, 새겨듣고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겠나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분양하고 수도하게 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히 정권을 잡고 승려의 청탁을 받아 각자의 사사를 경영하며 서로 싸우며 바꾸고 빼앗는 일을 결단코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 둘째, 여러 사원은 모두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미루어 점쳐서 개창한 것으로 도선이 이르기를 내가 점을 쳐 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덧붙여 창건하면 지덕이 줄어들고 열버져 조업이 길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이나 공후, 후비, 조신이 각각 원당이라 일컬으며 혹시 더 만들까봐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 말에 다투어 사원을 짓다가 지덕이 쇠하고 손상되어 결국 망하는 데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셋째, 적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기는 하나 단주가 불초하므로 요가 순에게 선양한 것은 참으로 공정한 마음이었다. 만약 맏아들이 불초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또 그마저 불초하면 그 형제 가운데 무사람들이 추대하는 왕자에게 물려주어 대통을 잇도록 하라. 넷째,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이 다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다섯째, 내가 4만 3천의 의무에 힘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짐에게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마땅히 추나 추동 내 계절의 중간달에 왕은 그곳에 가서 100일이 넘도록 체류함으로써 나라의 안녕에 이르도록 하라. 여섯째, 내가 지극하게 바라는 것은 연등회와 팔관회에 있으니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까닭이고 팔관회는 하늘의 실력 및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까닭이다. 후세의 간신들이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는 것을 결단코 마땅히 금지하라. 나도 처음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연등회 팔관회를 하는 날짜가 국가의 기일을 범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겠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조심스럽게 이대로 시행하라. 일곱째,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중요한 것은 간언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질 것이고 참소는 꿀과 같으나 믿지 않으면 곧 참소는 스스로 그친다. 또 백성들이 때를 따라 일을 하고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하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아주면 저절로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되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좋은 미끼를 들이우면 반드시 걸려드는 고기가 있고 상을 많이 내려주면 반드시 좋은 장수가 있게 된다. 또 화를 당기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어진 정치를 베풀면 반드시 좋은 백성이 모여든다고 하였으니 상벌이 공정하면 음양도 순조로워질 것이다. 여덟째, 자연이랑과 공주의 금강 바깥쪽은 산의 모양과 땅의 기세가 모두 배역으로 뻗어있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 아래 주군의 사람들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나 외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사를 잡게 되면 국가의 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통합당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며 난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일찍이 관청에 예속된 노비와 진, 역의 잡척이 권세가에게 투탁하여 신분을 옮기거나 역을 면제받기도 할 것이며 왕후나 궁원의 빌부터 강교한 말로 권력을 휘롱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여 재앙에 이르게 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양민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그를 관직에 올려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아홉째, 모든 관례의 노봉은 나라의 규모를 보아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이르기를 공적에 따라 노봉을 정하며 관직을 사사로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아무 공적이 없는 자나 사적으로 친근한 사람에게 헛되이 철록을 받게 한다면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도 복록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결단코 마땅히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강하고 악한 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조를 마땅히 지켜주고 보살펴주며 요역을 헤아려 면제해주고 매년 가을에 무용이 남들보다 뛰어난 자를 사열하여 편의에 따라 벼슬을 더하여라. 열째,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근심이 없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사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우삼아 지금을 경계해야 한다. 주공은 큰 성인이지만 무일 한편을 성왕에게 바쳐 경계로 삼았으니 마땅히 이를 그림으로 그려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보고 반성하여라. 10분의 끝은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는 중심장지 네 글자로 맺었는데 후대의 왕은 이를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 그리고 5월 20일 왕건은 정유재신 염상, 왕규, 박수문 등을 불러 말했다. 내가 병든 지 이미 20일이 지났지만
죽는 것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보니 어찌 근심함이 있겠는가. 안팎의 중요한 일 중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대들이 태자 왕무와 함께 결제한 뒤에 알리도록 하라. 5월 29일 병오, 병이 더욱 심해지자 왕건은 신덕전에 거둥하여 학사 김학에게 명하여 유조를 기초하게 하였다. 왕건이 침소에 누워 신료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다가 잠시 정신을 놓았는데 신료들은 왕이 죽은 줄 알고 목 놓아 크게 곡하였다. 그 소리에 왕건이 눈을 번쩍 뜨며 대신들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신하가 울며 답했다. 성상께서 백성의 부모로 계시다가 오늘 여러 신하를 버리고자 하시니 저희는 애통하며 스스로 참을 수 없을 뿐입니다. 왕건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뜬구름 같은 인생은 예로부터 그러하다. 왕건은 그 말을 끝으로 잠시 뒤에 홍사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26년이며 나이는 67세였다. 왕은 기계가 크고 넓었으며 조정을 바로잡고 상벌을 밝게 행하였다. 절검을 숭상하고 어진이를 등용하며 유도를 중하게 여겼다. 시호를 신성이라 하고 묘호를 태조라 하였으며 송악의 서쪽 산기슭에 장사 지내고 능호를 현릉이라 하였다. 태자, 제왕 및 종친, 근신들은 모두 땅을 치며 슬프게 울었다. 왕건의 임종을 지켰던 왕규가 나서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선언하였다. 폐하의 뜻에 따라 무태자 마마를 고려의 제2대 황제 폐하로 옹립할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국상을 마치는 대로 새 황제 폐하의 즉위식을 거행할 것이니 신료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그 하대에 빈정이 상한 서경총각 왕식념이 일어나 따졌다. 그대가 아무리 폐하의 장인이며 또한 무태자 마마의 장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서경총관이 나에게 무례하게도 하대하며 명할 수 있단 말이오? 왕규가 지지 않고 답했다. 나는 폐하의 유지를 받드는 고명 대신이오. 나는 그저 폐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 그대는 감히 거역하겠다는 것이오. 그 말에 왕신념이 당장이라도 칼을 뽑겠다는 기세였고 왕규도 지지 않고 노려보니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다. 최지몽이 나서 살벌한 분위기를 수습하였다. 자자, 국상자리입니다. 폐하께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고정하시지요. 그제서야 불편한 신음을 토하며 물러났지만 둘 다 두고 보겠다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장하왕후 오신은 왕규를 불러 의논했다. 황제의 자리는 잠시라도 비울 수 없습니다. 마땅히 태자 무위의 즉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왕규가 답했다. 이미 폐하께서 모든 신료들은 무태자 마마를 받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신의 유지를 받들어 등극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후께서는 심려치 맛이 없어서 나는 늘 유씨의 아들 요와 소가 걱정입니다.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호족들은 태자들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하, 이거 참. 그때 견원이 우리 나주를 삼켜 우리 오시 가문을 숙대밭으로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오늘날 이렇게 노심초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에게 그들이 감히 다른 뜻을 품지 못하게 할 계책이 있습니다. 마마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계책이 있다고요? 어찌하시려 합니까? 왕규가 자세한 말씀을 올리자 비로소 장하왕후는 안심하였다. 그런데 정작 왕위에 올라야 할 무는 왕위에 오른 것을 한사코 사양하였다. 어마마마, 소자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소자는 궁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손발이 떨립니다. 천하를 호령하기에는 한참이나 모자른 그릇이니 그 자리는 아우들 중 지혜로운 자를 뽑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하왕후가 크게 역정을 내며 말했다. 그 무슨 나약한 소리요. 그 자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내놓을 수 있는 자리랍니까? 폐하와 더불어 수많은 영웅들이 피를 흘리며 만든 자리인데 마땅히 보위에 올라야 할 정윤께서 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에 더더욱 소자가 올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마마마, 누구나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넘치는 일을 욕심낼 때 비로소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자는 정말로 황제의 자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우들은 혈기 왕성하고 지혜로우니 그들에게 양보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된 소리 하지도 마시오. 자리는 이 어미가 알아서 만들 것이니 태자는 그저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편 신명순성 왕후 유씨는 그의 아들 왕요, 왕소에게 말했다. 기어이 무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 가문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 너희들은 서둘러 서경의 왕식념을 찾아뵙고 앞일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왕요가 답했다. 걱정 마시옵소서 어마마마, 소자도 생각이 있사옵니다. 그래, 어찌할 생각이냐?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소자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 생각하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면 방어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왕소가 나서 말했다. 만약 형님께서 불경한 짓을 행하신다면 이소는 다시는 형님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 했다고 그리 화를 내는 것이냐? 먼저 공격한다니요. 그것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설마 내가 무슨 짓이야 하겠느냐? 두 형제가 말다툼을 하는 그때 왕규가 찾아왔다. 왕요가 말한 공격의 대상에는 왕규가 핵심이었는데 그가 제 발로 찾아오니 요는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왕규가 말했다. 곧 무태자 마마의 즉위식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남기신 유언을 선포할 것이니 참석을 서두르시옵소서. 그리하겠소. 그런데 고작 그 말을 전하고자 좌승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까? 미리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당부의 말씀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요? 폐하의 유언을 요태자 마마께서 선포해 주셨으면 하옵니다. 이는 폐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폐하의 뜻이었는지 내가 어찌 믿을 수 있어? 신은 염상, 박수문과 함께 폐하의 인종을 지킨 고명 대신이 옵니다. 어찌 믿지 못하신다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이 적힌 글을 보여주시오. 발표하기 전에 미리 모아두어야 하지 않겠소? 그것은 아니됩니다. 오직 즉위식 당일에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은 태자인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유조를 총각이라도 다른 이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있던 왕요는 결국 왈칵성을 내었다. 내가 다른 이입니까? 나는 폐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내가 폐하의 유서를 훼손이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왕규가 답이 없자 곁에 있던 왕소가 나서 말했다. 형님께서는 이해하십시오. 어찌 공적인 문서를 사적으로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소는 왕규에게 사과했다. 형님의 성격이 워낙 불같으신 데가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제가 잘 설득하겠습니다. 왕규도 굳은 표정을 풀고 인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왕규와 함께 갔던 신료가 말했다. 왕소태자는 참으로 성품이 바른 사람 같습니다. 저 집안에 왕소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왕규는 무겁게 고개를 졌다. 모르는 소리 마시오. 왕요의 속마음은 얼굴에 모두 쓰여 있어 다루기가 쉬운 인물이오. 하지만 왕소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소. 진짜 무서운 적은 왕요가 아니라 바로 왕소요. 왕규는 등극식을 서둘렀고 왕요는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등극식은 전에 없이 화려하게 치루어 새로운 왕의 위엄을 만천하에 알렸다. 왕규가 대소신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은 붕화하신 폐하의 유조를 둘째 태자 왕요가 발표하겠소. 모두 마음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시오. 신료들은 고개를 조아려 왕건의 유지를 받들었다. 왕요가 읽어 내려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왕건이 살아서 전하는 것 같아 대소신료들 중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유서를 읽어가던 왕요는 깜짝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네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보위는 마땅히 장자만이 이을 수 있고 만약에 왕요는 더 이상 읽지 못했다. 신료들이 눈치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왕규가 얼른 읽으라는 눈빛을 보냈다. 왕요는 식은 땀을 흘렸다. 무슨 일인지 알 리 없는 신료들이 더욱 웅성거렸다. 보다 못한 장어왕후가 꾸짖어 명하였다. 요태자는 무엇하는가? 어서 다음 문장을 읽지 않고. 왕요는 얼굴을 한껏 붉히며 그 다음 글을 더듬더듬 읽어나갔다. 보이는 마땅히 자 장자만이 오를 수 있고 만약에 나머지 왕자가 불초하여 반역을 꾀한다면 호족들은 힘을 다하여 반드시 기필코 막아라. 요는 왕규에게 크게 한방 먹은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입으로 반역자들을 기필코 처단하라는 유지를 읽었으니 앞으로는 영원히 반역을 할 명분을 잃어버린 꼴이었다. 장어왕후는 왕규를 보며 만족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왕요, 왕소 형제들을 견제할 계책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셨군요. 이어문은 왕이 올라 신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짐은 부왕의 뒤를 이어 고려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4만의 백성이 하나되고 수많은 호족들은 짐을 받들어 단결할지어다. 짐은 하나된 고려를 완성하는데 몸과 마음의 기운을 다 바칠 것이다. 떨려. 대소신료들은 만세를 불렀고 드디어 고려 제2대 해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해종은 왕규에게 대강에 이르게 하여 조정신료들을 이끌게 하였다. 즉위식을 마친 왕유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였다. 하, 내가 왕규 이 대담한 늙은 작자에게 아주 호되게 당했구나. 대소신료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말을 내뱉었으니. 한참을 분노하던 왕유는 생각을 거듭하더니 이윽고 결론을 내렸다.
역시 내가 기댈 사람은 오직 서경의 왕신년뿐이다. 그가 아니라면 누가 있어 저 간악한 왕교를 대적하겠는가? 왕효는 그 길로 달려가 왕신념을 만났다. 아이고 이런, 태자마마께서 어쩐 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부께서는 어찌하여 저 간악한 왕교의 짓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그냥 보고만 있다니 무엇을 말입니까? 무형님은 항상 말씀하시길 보위에 오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교가 길을 쓰며 올리는 것은 붕화하신 폐하의 장인이며 동시에 형님의 장인이기 때문입니다. 황실에 그의 핏줄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터에 이제 이대 황제의 장인이 되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왕교는 형님을 허수아비로 세워 국정을 제 맘대로 할 것입니다. 저자가 언제부터 왕씨였습니까? 본래 함씨였던 저자를 폐하께서 왕씨성을 하사하시어 왕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바마마께서 피땀 흘려 세운 고려는 저 가짜 왕씨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데도 황실의 큰 어른이신 숙부께서는 저 가짜 왕씨의 짓거리를 그냥 구경만 하시느냐 말입니다. 대놓고 엄청난 발언을 쏟아붓는 왕요에 왕식념은 껄껄 웃으며 답했다.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태자 마마께서 스스로 폐하의 정통성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신료들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더 답답한 왕요가 가슴을 치며 말했다. 그것 또한 왕교의 못된 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유언은 왕교가 꾸민 가짜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웃음을 머금으며 왕요를 떠보던 왕신념은 이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큰일을 하실 분께서 어찌 그렇게 속을 훤히 드러내놓고 다니십니까? 그 속으로 어찌 늙은 구렁이를 당하시려고요? 그 말에 왕요가 얼른 정신이 들었다. 큰일이라니요? 나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왕교가 나라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왕식념이 그 꼴을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야 없지요. 이 고려가 어떤 나라이옵니까? 폐하 더불어 수많은 영웅들이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일궈낸 나라를 뒤늦게 나타나 알량한 책 몇 권 읽은 문사 나부랭이 따위가 집어삼키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지요. 자신을 동조하는 왕신념의 말에 왕요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하에 의지할 곳이 없다 여겼는데 과연 숙부께서 계셨습니다. 진작에 숙부님을 찾아뵙고 의논할 것을 그랬습니다. 늙은 구렁이를 잡으려면 계책을 써야 합니다. 왕규의 곁에는 박수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자는 왕규가 아니라 병권을 가진 박수리입니다. 박수리만 그의 곁에서 떼어낸다면 새치어만 놀릴 줄 아는 문사 나부랭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숙부만 믿습니다. 부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헌데 계책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왕신념이 생각해둔 바를 말했다. 왕규는 두 딸을 돌아가신 폐하와 혼인시켜 황실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광주 원부인과 소광주 원부인이지요. 이 중에 소광주 원부인에게 아들이 있는데 바로 광주 원군입니다. 거기까지 말하고는 문득 누가 들을까 조심스러웠는지 귓속말로 나머지 자세한 계책을 말해주었다. 듣기를 마친 왕요가 크게 기뻐하였다. 역시 숙부이십니다. 그리한다면 역신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형님께는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요. 그때 몸을 숨겨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이가 있었는데 왕신념이 귓속말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말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다. 첩자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왕규에게 이 일을 알렸다. 내심 불안하여 왕요를 감시하는 사람을 심어둔 왕규였지만 막상 이를 보고받으니 밀려오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다. 걱정했던 대로 요태자가 결국 이를 꾸미고 있었구나. 그래, 왕신년과 만났더란 말이지. 나머지 자세한 계획은 못 들었단 말이냐? 첩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왕규는 곧바로 혜종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폐하, 신이 염려하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왕요, 왕소가 반란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박수리를 불러 두 역적을 잡으라 명하시고 왕신년 또한 잡아들여 목을 베셔야 합니다. 즉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반란이란 말입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총각도 지체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어서 역적놈들을 잡아 목을 베십시오. 내 착한 동생들이 그럴 리 없습니다. 특히 소는 어릴 적부터 무척 나를 따랐어요. 그런데 반란이라니, 소를 불러 그대의 말이 맞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왕규는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반란을 일으키는 당사자에게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어느 누가 사실이라 말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는 그토록 현명하고 용감했던 폐하셨습니다. 헌데 지금은 어찌 이렇게 흐려지셨습니까? 모르겠어. 나는 이 용포만 입으면 이상하게 손발이 떨리고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나는 갑옷이 어울리는 사람이지 임금의 옷은 맞지가 않소. 아무리 말해도 그저 두려움에 떨며 믿지 않는 혜종에게 왕규는 절망을 느꼈다.
궁을 나오며 깊이 탄식하였다. 아, 총각을 다투는 이때에 폐하께서는 저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시니 나의 목숨도 위태롭겠구나. 서둘러 살방도를 찾지 않는다면 때는 늦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왕규는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해종은 두려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동생들을 믿지만 왕규의 말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그래, 갑옷을 입으면 떨리는 이 마음도 조금은 진정될 것이다. 전쟁터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겪지 않았던가. 해종은 갑옷을 입고 잠을 청해보았다. 그랬더니 떨렸던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하였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해종은 궁 안에 감도는 살기를 느꼈다. 이 기운은 생사를 오가며 전쟁터에서 충분히 경험하여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데 해종은 떨리지 않았다. 심장은 고요했고 오히려 잠든 척하면서 누가 보낸 이들인지 단서를 찾고자 했다. 얼마 후 자객들이 침소에 들어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해종이 누워있는 침소에 칼을 꽂으려 했다. 순간 해종이 벌떡 일어나 자객의 칼을 맨손으로 잡아 끌었다. 그 용력이 어찌나 강한지 자객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칼을 뺏겼다. 해종이 주먹을 쥐어 자객의 얼굴을 내리치자 그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약해 빠진 왕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두려움 없이 찾아온 자객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두 손발이 얼어버렸다. 해종의 주먹은 마치 큰 바위가 내려치는 충격 같았다. 칼을 든 자객들이지만 맨손의 해종은 마치 그들을 장난감 칼을 든 어린아이 다루듯 하였다. 모두 맞아 죽어 한 사람만 남았을 때 해종이 자객의 멱살을 잡고 물었다. 누가 보냈느냐? 왕요, 왕소 형제들이냐? 아니면 왕규냐? 자객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누가 보낸 것이냐고 묻지 않느냐? 바른대로 말한다면 용서해 줄 것이다. 소인은 말이옵니다. 이른바 왕규의 난이라 불리는 이 일은 고려사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규는 또한 광주 원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일찍이 밤에 왕이 깊이 잠든 것을 엿보고 자신의 일당을 침소에 잠입시켜 대역죄를 행하려고 하였다. 해종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주먹으로 쳐 죽인 후 좌우 시종들에게 끌어내게 하고는 다시 따져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록은 훗날 왕이 오른 왕요에 의해 기록을 날조하였다는 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엇갈린다. 기록을 그대로 믿기에는 앞뒤 정황이 맞지 않고 상황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로 광주 원군 왕건과 제16비 소광주 원부인 사이의 아들로 쟁쟁한 왕자들에 비해 서열이 한참 아래에 있었다. 비록 왕규의 외손자라 하나 당장 해종의 후광과 권력을 내던지고 도저히 오르지 못할 서열의 외손자를 왕이 올리기 위해 자객을 침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왕규는 왕건이 죽으면서 무태자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이었다. 그가 해종을 옹립하고 권력을 틀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굳이 해종을 죽이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고려사에서는 왕규는 일찍이 대광 박수리를 미워하였는데 해종이 죽은 후 정종의 명령을 사칭하여 박수리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박수리는 문신인 왕규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병력을 받쳐주는 사람이었다. 박수리가 없다면 그도 위태로워질 것이 뻔하였는데 단지 미워하여 죽였다는 것은 왕규를 지나치게 앞뒤를 가늠할 줄 모르는 치졸한 인간으로 매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왕규의 난은 사실 왕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왕신념의 지원을 받은 왕요가 일으킨 것이라는 설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란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종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왕규로서도 선택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대로 당하느니 외손자를 내세워서라도 먼저 움직여야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만약 그렇다면 박수리는 그에게도 적이 되는 셈이었다. 어쨌든 고려사에서는 왕규의 난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 여부는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객을 물리친 해종은 즉시 왕소를 불러 물었다. 소야,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로 요가 나를 해치려 한 것이냐? 이 형에게 사실을 말해다오. 생각지 못한 해종의 질문에 왕소는 깜짝 놀랐다. 폐하를 해친다니요? 그의 말씀이옵니까? 간밤에 자객이 침입하여 내게 칼을 겨누었다. 다행히 나는 전장터에서 단련된 몸이라 그깟 자객 따위에 몸의 상처는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는 크게 받았구나. 워낙 엄청난 말이라 왕소는 무어라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해종이 말을 이었다.
아바마마께서는 왕규를 믿고 의지하라 하셨다. 그런데 왕규는 여호와너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그가 말하길 너희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정말로 자객의 침입을 받고 보니 너희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이 되어 아우들을 의심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어찌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겠느냐. 왕소가 엎드려 눈물로 말했다. 폐하, 요 형님의 성격이 과격한 면은 있사오나 반란을 계획한 사람은 아니옵니다. 만약 요 형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을 보인다면 이소가 목숨 걸고 막을 것입니다. 아우의 말을 믿으시옵소서. 왕소의 눈물을 보자 혜종의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들었다. 서둘러 왕소의 손을 잡더니 함께 눈물 흘렸다. 어찌 믿지 못하겠느냐. 믿어야지. 믿어야 하고 말고. 아바마마께서도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셨다. 나는 너를 믿을 것이다.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감히 폐하께 그런 짓을 하겠나이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둘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 술잔을 기울이며 옛일을 주고받으니 이야기꽃은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았다. 소야. 예, 폐하. 에이, 폐하는 무슨. 우리 둘만 있는데 그저 예전처럼 형님이라 불러라. 왕소가 잠시 민망해하더니 받은 술을 마시며 호쾌하게 답했다. 예, 형님. 형님께서는 이 소를 무척 아끼셨지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황제라는 무거운 자리만 없었다면 우리 형제는 예전처럼 웃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해서 이 형이 너에게 청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는가? 형님의 청이라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왕소가 기분 좋게 청을 받았다. 혜종이 사뭇 진지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내겐 큰 공주가 있다. 너에게 시집을 보냈으면 하는데 어떤가? 받아주겠는가? 왕소는 너무 놀라 마시던 술잔을 쏟을 뻔하였다. 생각지도 못한 청이라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더니 겨우 마음을 추슬러 말했다. 형님, 어찌 형님의 귀하신 공주마마께 이 아우가 장가들 수 있단 말입니까? 바짜웃기 민망하오니 거둬주시옵소서. 혜종이 간곡히 부탁했다. 소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것은 외가인 나주 집안이 견혼의 공격으로 크게 몰락했기 때문이다.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굴 믿고 정사를 돌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아우가 내 사이가 되어준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의심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부탁이다 소야, 이 형의 청을 들어다오. 왕소는 생각하더니 역시 안되겠다 싶었는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어찌 아우가 형의 따님과 혼인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제를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혜종은 물러서지 않고 재차 청하였다. 내 딸은 그 미모가 천하제일이다. 한번 보기만이라도 해다오. 그래도 안된다면 이 형도 너를 사위로 두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공주께서 아무리 아름답다 하셔도 이 일은 아니 되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폐하. 혜종은 뇌관을 보내어 공주를 불렀다. 그 사이 흐르는 침묵의 시간에 왕소는 목이 탔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공주가 나타났는데 왕소는 그만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부르셨습니까 아바마마? 왕소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버렸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며 그저 쳐다만 보더니 겨우 정신을 차려 말문을 열었다.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은 궁 안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며칠 후 왕교가 와서 따지듯 물었다. 폐하, 신은 일찍이 왕요 왕소가 난을 도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목을 베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역도를 사이로 두시라 하십니까? 혜종이 답했다. 나는 아우들을 믿습니다. 소는 그런 일을 꾸밀 나이가 아니외다. 설령경의 말대로 왕요 왕소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을 막겠소. 차라리 소를 사위로 삼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낫겠소. 폐하의 곁에는 신이 있고 병권을 쥐고 있는 박수리가 있습니다. 어찌 아무도 없다 하시옵니까? 저들에게는 충주의 유력한 호족들이 있고 서경의 왕신념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패서 지역에는 박수경, 박수문 형제가 아우들의 편에 있어요. 아무리 박수리 장군이 용맹하다지만 이미 세력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왕규는 물러서지 않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러니 저들이 움직이기 전에 폐하께서 먼저 제압하셔야 하옵니다. 칼자루는 폐하께서 쥐고 계십니다. 박수리를 불러 역도들을 모조리 처단하라고 하시옵소서. 혜종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우리의 힘이 저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소. 저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 자리를 뺏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오. 차라리 형제들을 끌어안고 내 편으로 만들어 함께 힘을 합해 조정을 이끈다면 그 안이 좋겠소.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일 뿐입니다.
이 일은 간단합니다. 폐하께서 먼저 칼을 뽑으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망설이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신을 믿으시옵소서. 경을 믿습니다. 경도 믿고 박수리도 믿고 또한 아우들도 믿습니다. 왕규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안타까운 탄식을 토해내며 궁을 나왔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박수리였다. 왕규는 그 길로 달려가 박수리를 만났다. 장군, 정군의 비상령을 내리시고 왕요 왕소 태자들을 잡아들이세요.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박수리가 물었다. 폐하의 명이십니까? 폐하의 명은 어떻게든 받아낼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니 장군께서 먼저 움직여주세요. 박수리는 고개를 졌다. 군인은 오직 명령에 의해 살고 죽습니다. 폐하의 명이 없는데 어찌 군을 움직이라 하십니까? 장군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요 왕소 태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들인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폐하의 명이 없다면 군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박수리는 오직 폐하의 명만 받을 뿐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박수리마저 이러하니 왕규는 이번에도 아무런 소득 없이 그의 집을 나왔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 밤하늘의 별빛만 무심하게도 밝았다. 왕규가 크게 탄식하며 울었다. 아, 이제 이 조정은 끝장났구나. 한편 해종은 여전히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왕규든 왕요든 누가 또 자객을 보낼지 알 수가 없었다. 순군부의 군사들로 하여금 경계를 강화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최지몽이 찾아왔다. 폐하, 신이 급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 채공이 아니시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신은 사첨공봉으로 천문과 역수를 살펴 나라의 위태로움을 미리 경계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밤 유성이 잠의원을 침범하였으니 이는 나라에 역적이 있을 것임을 뜻하옵니다. 짐도 마땅히 경계하고 있어 순군부의 병사들을 두 배로 늘려 궁을 지키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며칠 후 해종이 몸이 불편하여 신덕전에 있었는데 최지몽이 다시 찾아와 아뢰었다. 곧장차 변란이 있을 것이니 때를 보아 거처를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누가 나를 일으킨단 말이오? 거기까지는 알 수 없으나 사태가 위급하니 우선 몸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종은 그 말을 듣고 중광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 밤 한무리의 일당이 벽을 뚫고 들어가 해종을 죽이려 하였다. 하지만 해종이 이미 몸을 피하였으니 일당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고려사에서는 이번에도 자객을 보내니까 왕규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루는 해종이 몸이 불편하여 신덕전에 있었는데 최지몽이 또 아뢰기를 곧 장차 변란이 있을 것이니 때를 보아 거처를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였다. 해종이 몰래 중광전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왕규가 밤에 그 일당을 이끌고 벽을 뚫고 들어갔으나 침실이 이미 비어 있었다. 왕규가 최지몽을 보더니 칼을 빼어들고 욕을 하며 말하기를 주상이 침소를 옮긴 것은 분명 내가 도모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최지몽이 끝까지 말하지 않으니 왕규가 이에 물러갔다. 해종은 비록 왕규가 행한 바를 알고 있었으나 또한 죄를 주지 않았다. 해종은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 없었다. 침소에도 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것도 불안하여 매일 장소를 옮겨다니며 자객들의 눈을 피하였다. 그 불안함이 마음의 병이 되었는지 해종은 극도로 몸이 쇠약해졌고 불안증은 정신착란 증세로 이어졌다. 오늘은 누가 자객을 보낼 것인가? 왕요인가? 아니면 왕규인가? 오르면 빨리 와라. 이까지 목 내어주고 나도 오늘 밤은 편히 잠 좀 자자. 가을 9월 왕의 병환이 위독하였지만 여러 신하가 들어가 뵐 수 없었고 간사한 소인들이 곁에 모시고 있었다. 결국 945년 9월 15일 해종은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그 고단한 생을 마감하였다. 해종의 죽음을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신 왕이 중광전에서 홍사하니 왕위에 있은 지 2년이고 나이는 34세였다. 왕은 도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으나 왕규가 반역을 꾀한 뒤로 의심하고 꺼리는 것이 많아져 늘 갑사들로 자신을 지키게 하였다. 피로를 절제하지 못하여 여러 소인이 아울러 벼슬에 나아갔으며 장사에게 상을 내리는 것에는 절제함이 없어서 안팎에서 탄식하고 원망하였다. 시호를 의공이라 하고 묘호를 해종이라 하였으며 송화상 독쪽 기슭에 장사 지내고 능호를 순릉이라 하였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던가. 해종의 죽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왕규가 반란을 일으켰고 연이어 자객을 보냈지만 해종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다만 불안해하다 병환이 위독하여 죽었다는 것인데 왕규가 반란을 일으키기엔 그가 얻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고려사에서는 왕규는 반란을 통해 그의 딸이자 왕건의 제16비인 소광주 원부인이 낳은 아들 광주 원근을 임금으로 올리려 했다고 기록하지만 그의 딸은 왕후도 아닌 16번째 부인급이라 왕후들의 쟁쟁한 왕자들을 제치고 그 아들 광주 원군을 보위에 앉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미 왕규는 임금인 혜종의 장인이며 조정의 권력을 틀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혜종을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아마도 혜종이 죽으면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왕효가 범인이라 가정하고 역사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이래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왕건의 훈녀십조 세 번째 내용에는 맏아들이 불초할 때는 둘째 아들에게 있게 할 것이며 둘째마저 불초하면 그 형제 중에서 중만받는 자에게 대통을 있게 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혜종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옥자는 왕요의 것이 되었다. 혜종에게도 아들 흥하궁궁과 왕제가 있었지만 너무 어렸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장성한다면 왕요에게 기회는 사라진다. 왕요에게 기회는 오직 이때뿐이었다. 무서운 것은 혜종의 왕자들이 모두 생몰련 미상이다. 설마 왕요는 후한의 싹을 미리 자른 것일까? 고려사 다음 기록에 주목해보자. 왕의 병이 위독하였지만 여러 신하가 들어가 뵐 수 없었고 간사한 소인들이 늘 곁에서 모시고 있었다. 여러 신하가 들어가 뵐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왕요가 왕신념의 도움을 받아 박수리를 제거하고 왕을 가택연금한 것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곁에서 모시고 있던 간사한 소인은 기록과는 반대로 마지막까지 혜종을 지키려 한 충신은 아니었을까? 그 중에는 왕규도 포함되었을까? 또한 고려사의 내용대로 혜종이 병사였다면 왕건의 기록처럼 유언이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유언은 없었고 혜종이 죽자마자 왕유는 기다렸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료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오른다. 이렇게 이 시기 기록을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왕유는 결국 고려 제3대 국왕 정종으로 즉위하게 된다. 정종이 큰 소리로 명하였다. 감히 왕위를 찬탈하려 난을 일으킨 왕규를 영모죄로 다스릴 것이며 그를 따르는 300명의 간신들 또한 모조리 처형할 것이다. 박수리도 마땅히 왕규와 같은 무리로 보아야 할 것이나 태조폐하의 신임을 받았고 또한 그 공이 적지 않으므로 목숨만은 살려주어 각곳에 유배 보낼 것이다. 정종은 그동안 자신의 세력과 맞섰던 왕규를 비롯한 개경파 신하들을 영모죄를 물어 모조리 처형했으니 고려의 왕궁은 때아닌 비명소리로 천지를 뒤흔들었다. 서경총과 왕신념이 정종을 찾아와 말했다. 그토록 원하셨던 보위에 오르셨사옵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 이제 신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숙부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시옵소서. 이는 태조폐하께서도 꿈꾸셨던 일이었지만 개경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경파들이 숙청되어 대부분 사라졌으니 천도의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헌데 숙부께서는 어찌하여 서경촌도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신혼자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옵니다. 모두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옵니다. 서경이 어떤 곳입니까? 옛 고구려의 도읍지였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만이 나누어져 우리끼리 싸웠지만 태조폐하께서 결국 통일국가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고려는 마땅히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요. 태조폐하께서도 늘 북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북쪽의 거란은 매우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 고려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마땅히 수도를 전초기지로 삼아 거란과의 일전도 대비해야 하옵니다. 정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숙부님의 공을 이 조카가 어찌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서경을 잘 모릅니다. 숙부께서는 잡초만 무성했던 메마른 땅을 일구어 오늘의 서경을 만드시는 등 경험이 많은 분이시니 모든 것을 숙부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천도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모두 동원하여도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필시 백성들의 원망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천도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긴 호흡으로 차분히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할 것이며 그 첫 단계로 먼저 서경의 왕성을 짓겠습니다. 경의 뜻대로 하세요. 섭정이 되시어 신료들을 지휘하세요. 난 숙부님만 믿겠습니다. 왕신념은 곧바로 조당회의를 열었다. 황공하옵께도 폐하께서는 이 몸에 섭정의 자리를 내리시어 여러 대신들과 함께 혼란한 우리 고려제국을 바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곧 폐하의 말씀이니 모두 힘을 합하여 앞으로 잘 해보십시다. 신료들은 놀라지 않았다.
왕신념이 이제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이 되었으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였다. 하지만 왕소만은 왕신념의 행동을 보니 피가 끓었다. 그래도 처신을 잘하는 왕소는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왕신념이 말을 이었다. 조정이 혼란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있소이다. 시중 권직이 물었다.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곳 개경에서는 왕규의 난으로 수백 명의 신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조정을 이끌 인재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합니다. 도읍지로는 이미 그 기운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다릅니다. 폐허와 같은 메마른 서경을 태조 폐하의 명을 받들어 이 몸이 개경 못지않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신 태조 폐하께서는 서경을 중시하라는 유훈도 남기셨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 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왕신념이 앞장설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말은 낮은 음성으로 차분하였으나 그 속에는 감히 반대하면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살기가 숨겨져 있음을 회의에 참여한 신료들은 모두 감지하였다. 당연히 누구 하나 반대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정종의 등극으로 수많은 신료들이 죽어나갔으니 비어있는 관직도 많았다. 천도를 이끄는 왕신념은 그에 따른 관직을 새로이 정하여 신료들을 앉혔다. 왕신념의 사람들인 서경파들이 대부분의 요직을 꿰차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중 권직은 장정들을 뽑아 서경의 궁궐을 짓는 일을 맡았다. 워낙 서두르는 왕신념에 그는 무리하게 장정들을 징발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집집마다의 남자들을 모두 나와 고려의 새 왕궁을 짓는 영광스러운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라. 남자들이 모두 궁궐을 지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야 여인들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을의 남자들은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떨어져 공역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궁궐을 짓는 일은 너무나 고된 일이라 중노동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들이 하루에도 죽어나가는 자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빈자리를 여인들이 감당하여 농산일을 했으니 그 고달픔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개경의 민가를 서경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백성들은 싫든 좋든 서경으로 떠나 살아야 했다. 이렇게 정종이 등극하자마자 무리하게 천도 사업을 실시하니 집집마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왕에 대한 원망과 비방은 천하를 덮었다. 한편 왕소의 부인이 된 혜종의 딸 경화궁 부인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였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왕요, 반란은 제놈이 일으켜놓고 감히 충신들에겐 역모의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내 뼈가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기필코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때 조당회의를 마친 왕소가 얼굴이 붉어지도록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이 물었다. 어찌하여 안색이 이토록 어두우십니까? 형님 폐하께서 붕어하시어 어쩔 수 없이 요 형님이 옥좌에 오르셨지만 이제 보니 왕신념이 이 나라의 황제가 된 것 같소이다. 부인은 생각했다. 뭐라 어쩔 수 없이 옥좌에 올라. 이 자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가? 설마 정말로 아바마마께서 그냥 병 안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테지. 왕소가 말을 이었다. 수많은 신료들이 죽고 나라 안팎이 온통 혼란스러운 이때에 전도라니. 형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왕신념이 제 맘대로 날뛰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것인지. 경화군 부인은 화가 나 길길이 날뛰는 왕소를 보자 불현듯 좋은 계책이 떠올랐다. 옳지, 이를 잘 이용한다면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두려운 적은 더욱 가까이 하여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왕신념을 가까이 하시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내려 죽여도 모자랄 판에 가까이 하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 못합니다. 그를 죽이고 싶다면 먼저 공격을 하셔야죠. 하지만 왕신념의 힘은 우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공격했다간 필시 우리가 반격당할 것입니다. 이쯤 되자 경화군 부인의 말이 예사롭지 않았다. 왕소가 정색하며 은밀히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강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심입니다. 방심이라? 먼저 술자리를 열어 왕신념을 부르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한편 왕신념의 일처리는 매우 빨랐다. 과연 서경을 제2의 도읍지로 만들어낸 능력자다웠다. 며칠 후 정종을 알현하여 천도에 관련된 일들을 보고하였다. 새로운 인재들을 뽑아 조정 여러 곳에 기록된 것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천도를 하려면 백성들이 고달플 것입니다.
먼저 사면령을 내리시어 민심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장을 갖추고 불사리를 받들고 걸어서 십리 떨어진 계곡사에 이르러 봉안하시옵소서. 곡식 7만석을 여러 큰 사원에 바치고 각각 불명경보와 광합보를 두어 불법 배우는 자들을 장려하시옵소서.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새롭게 관직에 오른 인물들을 보니 전부 서경파들이었다. 정종이 다소 불쾌한 얼굴로 물었다. 숯붙게 모든 것을 맡기긴 하였지만 이건 너무 북쪽 사람들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왕신념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도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고달픔을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겠지요. 신도 사람인지라 마땅히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함께해야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할 것입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그렇군요. 어쨌든 인사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겠습니다. 하옵고 폐하께서도 하실 일이 있사옵니다. 지미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총도에 관련하여 아직도 조정이 시끄럽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불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허니 폐하께서 직접 나서시어 천도는 태조 폐하의 유훈을 받들어 행하는 국가적 사업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신다면 신료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여 폐하께서는 먼저 사흘간 목욕 재개하시고 현릉에 태조 폐하의 성묘를 다녀오신 후 천도를 이야기하시옵소서. 정종이 놀라며 물었다. 무슨 목욕을 사흘간이나 한단 말입니까? 선대왕들께서도 국가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목욕 재개를 하며 정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폐하께서 천도에 공을 들인다는 모습을 대소신료들에게 보이실 필요가 있사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흘간 목욕만 한다는 것은 너무 지겹고 힘들지 않겠소? 궁녀들이 폐하의 목욕을 도울 것이니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어두웠던 종종의 얼굴에 급 화색이 돌았다. 뭐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사흘이 아니라 열흘이라도 가야겠지요. 그런데 목욕만 합니까? 946년 1월 정종이 왕건의 성묘를 위해 목욕 재개를 하고 있던 그날 저녁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어전 동쪽 산 소나무 사이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왕요야, 내 이놈 왕요야. 목욕하는 중에 들려오는 왕건의 목소리에 정종은 매우 놀랐다. 아, 아바마마가 아니시옵니까? 너 왕요는 백성을 가엽게 여겨 구휼 하는 것이 임금의 중요한 일이다. 정종이 놀란 가운데에도 그 목소리가 너무나 반가워 애타게 왕건을 불렀다. 아바마마, 막상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너무 힘이 도옵니다. 소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소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소리쳐 불러보아도 더 이상 왕건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얼마 후 947년 봄 서경의 왕성 축조가 먼저 이루어졌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으니 다른 건 몰라도 왕신념의 추진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왕성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도시 사업이 남았으니 백성들의 고달픔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 경주 출신의 지식인 최연희의 첫째 아들 최강윤이 후진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거란에게 그만 사로잡히는 일이 생겼다. 포로로 잡혔음에도 최강윤은 두려워하지 않고 거란 진영을 자세히 살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거란 놈들이 우리 고려를 삼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였구만. 유학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나라부터 구해야 되겠네. 최강윤은 포로로 잡혀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여느 포로들이라면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최강윤의 그런 행동은 너무나 독특하여 거란 병사들이라면 누구나 기이하게 여겼다. 얼마 후 거란 진영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수하들에게 물었다. 곧 죽을 놈이 싱글벙글 웃고 있던 그놈은 도대체 어떤 작자인가? 수하 중 하나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을 자랑하듯 말했다. 신라에는 세 명의 천재가 있었사옵니다. 바로 최승우, 최치원, 최연희가 그들입니다. 최강윤은 그중 최연희의 아들이라 합니다. 넌 신라의 천재들을 어찌 알고 있느냐? 그들의 학문과 명성이 워낙 대단하여 글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장군께서 글 공부는 게을리 하셨나 봅니다. 나도 알거든, 신라 3채. 사람을 몰라보고. 근데 그놈은 왜 시시로 웃고 있는 것이냐, 기분 나쁘게. 소장도 잘 모르겠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거란 대장의 명예 최광유는 포박되어 끌려왔다. 그런데도 그는 연신 웃고 있었다.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대장이 따져 물었다. 우린 포로를 살려두지 않는다. 근데 넌 뭐가 좋아서 쳐오는 것이냐? 죽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최강윤이 여전히 웃으며 답했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문서 집안이라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엄청 공부시켰습니다. 동네 아들 밖에서 놀고 있을 때 나는 책이나 보면서 소중한 유년 시절을 다 보냈다 아닙니까? 유학도 가기 싫은데 아버지 꾸중 듣기 싫어가 할 수 없이 갔었고요. 안 간다 캤으면 아마 온 집안이 난리 났을 깁니다. 근데 인자 이렇게 거란의 포로가 되었으니 집안 사람들 잔소리도 안 들을 수 있고 집에 안 가도 되는 명분도 생겼고. 대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포로로 잡혀 죽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그렇게 공부한 것을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다니 아깝구나. 내가 와 죽습니까? 인자부터 내가 배운 지식들을 제대로 써물락 하는데. 곧 죽을 놈이 어디서 써먹는단 말이냐. 저승에서 써먹을 거냐. 거란에서 써먹을 건데요. 니 미쳤나? 우리가 너를 왜 쓰느냐? 최강윤이 한동안 대장을 빤히 보더니 정색하며 답했다. 어째 거란은 자기네 나라 역사도 모른단 말입니까? 거란의 야유라 보기가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그 강력한 발해를 우회겠습니까? 대장이 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다. 바로 노상이란 발해인을 포섭하고 내부 균열을 도모하여 이겼다 아닙니까? 노상이라고 모르십니까? 나도 알거든. 노상 배운지 좀 오래되어 까먹었을 뿐이거든. 보아하의 고려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 텐데 들어보실랍니까? 제안이 무엇인가? 저를 고려로 가는 길잡이로 쓰세요. 장군을 제2의 야유라 보기로 만들어 드리지요. 그 말에 대장은 마음이 급하게 끌렸다. 내가 제2의 야유라 보기가 된다라. 그리만 된다면야. 그날 이후부터 거란은 최강윤에 대한 대접이 마치 귀한 손님 대하듯 하였다. 함께 잡힌 고려인이 꾸짖어 최강윤을 욕했다. 야 이놈아, 너는 고려인의 자부심도 없느냐? 어찌 오랑캐의 빌부터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이 상황에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고려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에 고려인 포로들은 침을 뱉어가며 최강윤을 욕했다. 거란의 대장은 최강윤의 그런 모습을 보자 더욱 믿음이 갔다. 결국 최강윤은 그 학식과 재능을 인정받아 거란에서도 높은 관리로 등용되어 구성에서 근무하며 거란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다. 이렇게 탁월한 언변으로 목숨을 구함은 물론이요 권력까지 얻게 된 최강윤은 자신을 욕했던 고려인들을 풀어주게 하였다. 불련한 고려인들은 하나같이 최강윤의 깊은 속을 모르고 함부로 말한 것을 후회하였고 몇 명은 그의 사람됨에 감복하여 수화가 될 것을 자처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강윤은 글 한 통을 쓰고는 고려인 수화를 불러 은밀히 명하였다. 니는 이 길로 달려가가 내 형제들 행기, 광호의, 행조의 중에 누구도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를 전하여라.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된디. 무슨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고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어쩌면 이걸 한 통으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을 기다. 수아는 나는 듯 말을 달려 글을 전하였다. 최강윤의 형제들은 내용을 보니 깜짝 놀라 속히 고려의 조정에 보고하였다. 폐하, 신의 형님이신 최강윤이 이 글을 폐하께 전하라 했습니다. 정종이 글을 읽더니 매우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글에는 거란군의 침략 계획과 병사들의 진영이며 크고 작은 군사 기밀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때 왕성 축성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왕신념이 정종을 알려나였다. 정종이 다급히 의논하였다. 숙부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거란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들을 움직이고 있다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왕신념도 매우 놀랐다. 짐작은 했었지만 거란의 공격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다. 신이 뭐라 했습니까? 거란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수도를 옮기고 서경을 전초기지로 삼아 대비하고자 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신의 예상과는 달리 거란이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허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군사를 일으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신념은 무거운 고개를 저었다. 우리 군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란은 후진과 겨루는 막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못해도 수십만은 될 텐데. 아, 이를 어쩐다. 믿었던 왕신년조차 대책이 없어 그저 발만 구르고 있었다. 정종이 절망하며 머리를 싸매어 괴로워하다 문득 좋은 계책이 떠올랐다. 정종이 물었다. 우리 고려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말에 정종이 미소 짓더니 생각해낸 계책을 털어놓았다. 수부께서는 왕성 죽조를 위해 집집마다의 장정들을 모두 뽑아 공역에 투입하셨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남자들을 모두 긁어모아 거란을 막는 병력으로 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백성의 숫자가 200만이나 되니 적지 않은 병사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신념이 무릎을 치며 정종의 계책을 반겼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못해도 30만의 병력은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신념은 정종을 다시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왕으로만 생각했지만 위기 때 이런 좋은 생각을 낼 줄은 그 자신도 몰랐다. 왕신념은 잠시 더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거란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배할 생각에 신의 계책을 더하십시오.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은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호족들의 사병들을 배하의 군사로 흡수하시옵소서. 또한 대강 박수문을 보내 덕창진, 초록, 달릉, 삼척, 통독 등의 성을 쌓으라 명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그의 동생 대강 박수경은 덕성진의 성을 쌓으라 명하시옵소서. 왜 그곳에 박수문 형제들을 보내야 합니까? 거란군이 몰려온다면 그곳을 통할 것입니다. 마땅히 성을 쌓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역에 시달린 백성들이 또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된다면 폐하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경 형제는 패서 지역 호족으로 태조 폐하께 신임을 받아 그의 형 박수문과 더불어 오늘날 너무 많은 권력을 얻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폐하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마땅히 그들을 견제해야 하나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거란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면 물론이고 폐하께 쏠리고 있는 백성의 원망은 모두 그 형제들에게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를 마친 정종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리만 된다면 거란도 막고 호족들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계책입니다. 좋습니다. 그리하십시다. 군의 이름도 폐하께서 정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사시 폐하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힘임을 만천하에 알리시옵소서. 정종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답했다. 군의 이름은 광군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종은 거란군 침입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군사 30만에 이르는 최초의 예비군을 창설하였고 그 이름을 광군이라 하였다. 또한 광군사를 설치하여 궁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광군에 대한 고려사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정종 2년에 거란이 장차 침입하려고 함으로 군사 30만을 선발하여 광군이라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하였다. 정종 2년에 덕창진에 성을 쌓았다. 또 서경에 왕섬 및 초롱, 삼척, 통덕 등에 성을 쌓았다. 덕성진에 성을 쌓았다. 이에 거란은 고려의 발빠른 방어태세로 감히 공격하지 못하였다. 광군은 병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각종 국가사업의 인력으로도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심사지 5층 석탑에 새겨진 기록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탑의 공사에는 광군 46대, 수레 18대, 소 1000마리, 승려, 백성 등 1만 명이 동원되었다. 여기서 한대는 25명으로 이 기록의 46대는 1150명이 투입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 탑은 1011년 4월 8일 세워진 것으로 정종이 처음 도입한 광군 시스템은 이때까지도 국가사업에 조직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종은 곧바로 박수문, 박수경 형제를 불러 명하였다. 거란이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어. 성을 쌓아 광군을 투입하여 마땅히 대비해야 할 것인데 믿을 사람은 오직 그대들 뿐이니 두 사람은 속히 떠나 이 일을 진행해 주시오. 박수문이 절하며 명을 받들었다. 폐하의 크신 명을 받들어 반드시 거란을 막겠나이다. 그런데 궁을 나오던 박수경의 표정이 걱정으로 가득하였다. 박수문이 까닭을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얼굴이 그토록 어두운 것이냐? 형님, 거란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 형제를 서로 떼어놓게 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게다가 성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또 동원해야 하는데 그 원망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왕신념의 꾀일 것입니다. 우리 패서지의 호족들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수문은 의견이 달랐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당연히 우리 같은 힘 있는 호족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거란을 막는 공을 우리 형제가 세운다면 우리 가문은 고려 최고가 될 것이니 그때는 천하의 왕신념도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네. 형님은 참 순진도 하십니다. 이미 아버님에 이어 형님과 더불어 이 아우가 대강의 벼슬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려 최고의 가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가문을 얼마나 일으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때에 잘해야 본전이고 못한다면 책임을 면치 못할 어려운 사업을 맡았으니 자칫 방심했다간 왕신염의 농간에 빠져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야. 아우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게다가 황명인데 어찌 하겠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세. 그렇게 말한 박수문은 그의 집으로 가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박수경은 아무래도 찜찜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아니야. 왕신영 그 눈구렁이가 어떤 술책을 쓸지 알 수 없는 것이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당할 것이야. 허나 어찌한단 말인가. 빠져나갈 명분이 없는 것을. 박수경이 달빛 아래 탄식을 쏟아내며 생각을 짜내어 보았지만 마땅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왕소의 수하 중 하나가 박수경을 찾아와 말했다. 왕소 태자께서는 평소 존경하는 대관께서 떠나심을 매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이에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여 그 노고를 위로코자 하시니 사양치 마시고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왕소 태자께서. 박수경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웃으며 답했다. 가서 전하시게 초청해 주셔서 이 박수경이 매우 기뻐하더라고 말이세. 왕소는 크게 잔치를 열어 박수경을 환대해 주었다. 대청에는 술상을 준비하였고 박수경이 앉을 높은 의자도 비워두었다. 사내 진미로 가득한 상차림에 대접이 이와 같으니 박수경은 어리다 빠질 지경이었다. 그런데 대인께서 거란을 막기 위해 실로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오늘은 제 술 한 잔 받으시고 편하게 즐기다 가십시오. 피부는 백옥같이 밝은 데다 붉은 꽃이 피어난 듯한 도톰한 입술, 거기다 도자기를 빚은 듯한 매끈한 콧날에 수줍게 자리 잡은 작은 점 하나, 세상의 맑은 것들은 모두 담은 것 같은 눈으로 은근히 바라보고 있는데 박수경의 심장은 터지다 못해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겨우 입을 떼어 물었다. 누구십니까? 어느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왕소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돌아가신 혜종 형님의 따님이십니다. 이쁘지요? 형님 폐하께서는 망극하옵게도 부족한 아우를 어여삐 여겨 이렇게 아름다운 따님과 혼인하게 하셨지요. 첫눈에 반한 박수경의 심장에 찬물을 끼얹은 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미 들리지 않았다. 넌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워도 되는 겁니까? 부인은 대답 대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술 한 잔을 더 권하니 박수경이 고개 숙여 사양하였다. 아니됩니다. 신이 어찌 감히 마마의 잔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나는 고려 최고의 충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조물성 전투에서는 상군, 중군 모두 패하였지만 오직 대인이 이끄는 하군만이 승리했었지요. 뿐입니까? 발성 전투에서는 포위당한 태조 폐하를 구하셨고 1,2천 전투에서도 남다른 공을 세웠지요. 대인께서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고려가 있었겠습니까? 자자, 사양치 마시고 받으시지요. 박수경은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다. 술을 받긴 받았지만 너무 떨어 반은 쏟아버린 것 같았다. 부인은 그런 모습을 수줍게 바라보더니 잠시 후 물러났다. 박수경은 부인을 더 보지 못함이 못내 아쉬웠다. 왕소가 말했다. 오늘 자리는 마음에 드십니까? 왕소의 말에 박수경이 겨우 정신을 차려 대답했다. 신이 살면서 오늘처럼 기쁜 자리는 처음이었사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집에 자주 오셔서 이렇게 술도 한잔 하시고 어리석은 이 몸을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경으로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냉큼 그 말을 받았다. 어인 말씀이옵니까? 불러만 주신다면 신이 어디에 있든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분 좋게 취한 박수경이 돌아가자 경하군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 왕소에게 물었다.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립디다. 부인의 계책대로 되는 것 같소이다. 경하군 부인이 웃으며 다음을 알려주었다. 다음은 계획했던 대로 왕신념을 부르세요. 오늘처럼 하시되 박수경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요. 이날 이후 왕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박수경을 불렀다. 그때마다 그는 기쁘게 부름에 응했고 얼마 지나고서는 국사를 의논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날도 박수경은 들뜬 마음으로 왕소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미 누군가 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왕신념이었다. 그런데 경하군 부인이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왕신념과 함께 있었고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미소 띈 얼굴로 술잔도 채워주었다. 그 모습을 본 박수경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혼자 씩씩거리며 분통 터뜨리고 있는데 왕소의 가솔 하나가 알아보고 와서는 불란집에 부채질을 하였다. 태자마마께서 오늘은 귀한 손님께서 오셨으니 누구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송구합니다만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아니 왕신념은 귀하고 나는 천한 손님이란 말인가? 어찌 너는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소인이 한 말이 아니었고. 박수경은 매우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천하의 왕신념이 있는데 가서 깽판을 놓을 수도 없었다. 애꿎은 가솔에게나 몇 번 더 화풀이를 하더니 이내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에 왔어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날이 새자마자 박수경은 왕소의 집으로 다시 가보았다. 잔치는 끝났고 왕신념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박수경이 온 것을 보자 왕소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이쿠, 오늘은 아침부터 오셨군요. 어쩐 일이십니까? 박수경은 자존심이 상해 차마 어젯밤 왔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저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자자,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가솔들을 시켜 아침상을 보게 했다. 그 사이 왕소는 어디론가 떠날 차비를 하였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 공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겠습니다. 기왕에 오셨는데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박수경은 정말로 식사나 해야 했다. 밥은 따뜻했지만 자신은 마치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았다. 묘한 감정이 엇갈리더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저쪽에서 경화군 부인이 오고 있었다. 박수경은 다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차는 입에 맞으신지요? 급하게 하느라 대인께 맞지 않는 초라한 밥상입니다. 박수경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닙니다.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입니다. 태자께서는 폐하와 상이 들 일이 있어 바쁘게 입궁하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이야기하시지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지난밤 불길처럼 치솟았던 분노는 몹는 녹듯 사라지고 그는 입이 귀에 걸려도 몰랐다. 부인이 사뭇 진지하게 물었다. 대인께서는 왕신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뜻밖의 질문에 박수경은 얼른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임을 정치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박수경이 모를 리 없었다. 이래저래 눈치만 보는데 부인이 대답을 이끌었다.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간신이라 생각합니다. 태조폐하께서 돌아가시고는 저자가 조정에 나타나 모든 것을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폐하는 저자가 세운 허수아비일 뿐 실질적으로 이 나라 황제는 왕신념인 것을 고를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지요. 부인이 먼저 그렇게 속을 보여주니 조심스러웠던 박수경도 참았던 말들을 뱉고야 말았다. 그렇습니다. 왕신념 저자가 나타나 조정 신료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른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된 듯 거들먹거리는 꼬라서니를 보자니. 공과 왕신념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시금 훅 들어오는 엄청난 질문에 박수경은 심장이 얼얼할 지경이었다. 대답을 조심해야 했지만 순간 남자의 자존심이 감추어 두었던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야 부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대인은 왕신념이 아니라 박수경 그대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공께서는 어찌하여 왕신념 따위가 나라를 망치는 꼴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위는 조용하였고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햇살이 비치었지만 박수경의 머릿속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그 순간 모든 이해관계가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고 부인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빤히 쳐다보며 박수경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박수경이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무릇 충신이라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간신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신이 앞장서 역적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떤 계책으로 대업을 이루시겠습니까? 우선 폐하와 왕신념을 서로 떼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신을 처단하겠습니다. 이 일은 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성공한다면 다음 보위는 왕소태자께서 오르시게 될 것이며 실패한다면 마마께서는 모르는 일이 되어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왜 나는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예쁘니까요. 박수경은 그 즉시 집으로 달려가 믿을만한 수하들을 불러 모아 명하였다. 오늘부터 늙은 구렁이 사냥을 시작한다. 각종 보물과 토산물을 준비하고 정예들로 이루어진 암살단을 조직하라. 또한 명이 있을 때까지 늙은 구렁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철통같이 감시해야 할 것이다. 948년 무신 3년 가을 9월 동여진에서 대강 소무계 등을 보내 말 700필과 토산물을 바쳤다. 왕이 천덕전에 나아가 말을 살펴본 후 3등급으로 나누어
값을 매겼는데 1등 말은 은주전자 한 개와 금, 견, 각 한 필, 2등은 은바리떼 한 개와 금, 견, 각 한 필, 3등은 금, 견, 각 한 필로 정하였다. 갑자기 우레가 치며 비가 내렸으며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번개가 내리치고 또 정가 서쪽 모퉁이도 번개가 내리쳤다. 왕이 크게 놀라자 근신들이 부축하여 중관전으로 들었는데 드디어 편찮게 되자 사면령을 내렸다. 요약하자면 이 기록은 천둥 번개가 내리치자 멀쩡했던 종종이 크게 놀라 그날부터 중관전에서 병이 들어 누웠다는 기록이다. 해종의 죽음과 비슷한 냄새가 솔솔 난다. 물론 이 기록이 사실이며 그대로 믿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많은 학자들은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다는 기록은 쿠데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가설을 기준으로 해석해본다면 왕이 천덕전에 나아가 말을 살펴본다는 기록은 정종이 이곳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동안 쿠데타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혹은 사신으로 위장한 자들이 천덕전에 잠입하여 갑자기 공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종이 중광전에서 편찮게 되고 마치 각본이 짜맞추어지듯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 949년 기유 4년 봄 정월 신해 대강 왕신념이 죽었다. 서경천도를 공표한 지 1년 만에 왕성을 쌓고 관군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는 데 일조하는 듯 추진력이 어마어마했던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도 기록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왕신념이 죽자 정종도 기다렸다는 듯 생을 마감한다. 고려사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월 병진 왕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동복아우 왕소를 불러 왕위를 넘기고 제석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훙사하니 왕위에 있은 지 4년이며 나이는 27세였다. 왕의 성품이 부처를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서 처음에는 도참서를 따라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기로 결의하고 장정을 징발하여 시중 권직에게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노역이 그치지 않고 또 개경의 민호를 뽑아서 서경을 채웠으므로 많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원망과 비방이 들끓더니 왕이 훙사했단 말이 들리자 역부들이 기뻐 날뛰었다. 시호를 문명이라 하고 묘호를 정종이라 하였으며 성의 남쪽에 장사 지내고 능호를 알릉이라 불렀다. 정종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고 왕이 올라서는 새벽에 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부지런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즉위 초반 그는 나라를 위해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이를 위해 부지런하게 정사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종이 왕이 오른 지 고작 4년 만에 2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니 권력의 비정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앞서 해종의 죽음에는 쿠데타 세력이 있었고 그 주동자는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자로 포커스를 맞추자 정종과 왕신념이 보였다. 지금 이 일도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차지한 것이라 가정한다면 이 일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자는 역시 광종과 박수경이었다. 광종은 왕이 되고 박수경은 광종이 즉위한 즉시 권력의 정점에 오르며 공신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공신만 되더라도 가문의 영광이 되는데 그 공신을 선정할 수 있는 공신이라니 그야말로 권력의 끝판왕이었을 것이다. 본 이야기는 왕소가 쿠데타 세력의 중심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역사의 퍼즐을 맞추어 보았다. 기록대로 정종과 왕신념이 자연사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아우 왕소가 왕위에 올랐는 것인지 아니면 왕소가 쿠데타를 일으켜 형의 자리를 뺏은 것인지는 오늘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 받아짐이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왕소는 고려 4대 광종이 되었고 가장 큰 공을 세운 박수경에게는 공신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많은 호족들이 박수경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광종은 생각했다. 호족들의 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결국 나도 형님들처럼 그들의 권세에 휘둘려 이용만 당하다 죽을 것이다. 나뿐이겠는가? 내 자손들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내가 황위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악순환의 연결을 끊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슨 계책으로 저 강력한 호족들을 당해낸단 말인가? 한편 경하군 부인은 복수의 칼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중에 왕신령, 왕요는 결국 제거했다. 하지만 왕소, 니놈이 아직 남았구나. 니놈의 목줄도 서서히 조여 기필코 죽여주마.